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신 가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음악은 좀 일상적인 그런 매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좀 걸어 다니면서도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이렇게 좀 천천히 사색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을 때 문득문득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이나 영감 같은 것들을 습작으로 많이 남겨놓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모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생겼을 때 곡으로 항상 완성이 돼요. 계절을 노래하는 곡들은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외로운 그런 계절을 노래하는 곡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만들어 봤던 곡이 겨울에서 봄이라는 노래였어요. 계절을 직접적으로 노래한다기보다 그 계절, 어떤 곡을 들었을 때 계절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 계절마다 느껴지는 온도 같은 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래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봄에서 여름도 있고, 여름에서 가을도 있고, 이렇게 나머지 계절들도 좀 순차적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1년 동안 쭉 이어져 올수 있게 되었어요. 걱정한다던 너의 그 마음을 알까 어려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공감은 거의 1년 만에 또 서게 되는 무대인데요. 새로운 앨범의 곡들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곡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다른 계절의 사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봄에서 여름을 노래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봄에서 여름이라는 노래를 만들면 너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목보다는 좀 그런 노래들이 있지 않나요? 계절이 느껴지는 곡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각자 다 그런 곡들이 다르겠지만, 특히 이 인공위성이라는 노래는 좀 여름의 그 텁텁한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이 좀 곡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곡을 할 때 좀 그런 무드를 담을 수 있게 노력을 했던 노래입니다. 인공위성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너와 함께 했던 추억을 보면 어두운 멈춘 시간 속을 맴돌고 있어. 우리를 멀어지게 했던 수많은 중력들에 내가 널 놓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린 멀리 있어도 너를 볼 수가 있어. 표면을 느낄 수 있어. 난 너를 느낄 수 있어. 너라는 궤도 수 있어.
기억이 있을까? 속삭여도 충분히 아름다운 밤을 나의 차가운 입김을 너의 온기로 녹이기 해. 도시의 밤은 너무나 밝고 우리는 부끄러움이 많아. 나와 같은 사람 어디에 있을까? 나를 찾고 있진 않을까? 너와 같은 사람 어디에 있을까? 내가 늦어 다른 사랑하고 있을까? 먹먹해서 빛나는 밤을 본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눈부신 사랑이었음을. 저 다른 사랑하고 있어.